제가 이제 2부, 어저께 있었던 뉴스, 이거는 이제 한홍구 교수님 모셔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될것 같아서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고요. 인터뷰 제2공장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얘기한 내용이고요.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1차 공개가 이루어졌고요. 간첩 조작, 사법농단의 주역,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는 그런 문구로 이제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의 그 편찬 1차 공개에 대한 이야기고, 그 안에 115명을 먼저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헌법을 파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걸 책으로 발간하고 그러니까 발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님이 오늘 반헌법 행위자 열전 그 편찬위원회가 1차 결과를 발표하기 전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그분 이제 한홍구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예고 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 헌법 파기했어. 역사학자들이 볼때 헌법 파기자야, 이런 명단을 뽑는 거고요. 이런 명단을 뽑아서 그 사람의 일생을, 그러니까 명단이 선정되는 데는 이 반헌법 행위로 선정이 됐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반헌법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출세했고, 또 떵떵거리고 살았는가, 그걸 전체를 기록하는 작업이래요. 근데 이게 몇 명이나 되냐면은, 전부 405명을 선정했고요. 제가 이제 기사를 읽을 때는 한 300명을 원래 선정하려고 했는데 더 많아져가지고 405명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115명을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이게 어저께 이제 발표가 났고요. 그 중에는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일반인이니까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자행했는지 쭉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쭉 우리 현대사를 볼때 소위 정부 수립 이후에 헌정 이래 헌법 파괴자, 이 사람은 역사의 관점에서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 건데, 오늘 115명 발표하고 그리고 혹시 이제 그 115명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2017년 2월에 이미 선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발표가 됐고요. 아까 선정이 됐고요. 최근에 문제 때문에 격이 한참 높아지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커트라인을 통과하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하다가 되게 깜짝 놀랐대요. 한화국 교수님 놀라셨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긴급조치 사건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조치 사건 때 헌법을 파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정 대상에서 집어넣지 않았대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긴급조치까지 넣으면은 웬만한 판사들은 거기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또 다른 영역에서도 그 수준으로 하면은 몇천 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이제 책으로 엮어야 되니까. 그래서 몇천 명은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나쁜 사람이 워낙 많아서 400명이 됐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판사들 중에서 이제 간첩 사건, 그러니까 조작 간첩 사건을 6건이나 한 사람이래요. 이게 신기록이래요, 신기록. 그래서 조사하다가 합산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현직 대법원장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 밝혀냈고, 그러니까 그 한원구 교수님을 비롯해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하고 계시는 역사학자들이 밝혀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긴급조치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긴급조치는 12건이나 된대요.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하신 일이 12건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긴급조치를 다 뒤집고 그랬잖아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그런 일들이 또 과거사 배상금도 물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사를 배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배상금을 토해내라 이런 판결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이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판결을 뒤엎는 그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또 뒤집어 엎은 거죠. 박근혜 정부 좋고 자기 좋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사 이제 간첩 사건을 6건이나 했었고 긴급조치 사건을 12건이나 진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과거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한웅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간첩 사건 4건이 그 중에 이제 초임판사 시절에 한 거래요. 그 4건이 제1동포 간첩 사건인데 그게 다 김기춘 씨 사건이래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어떤 관계시냐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님이시고 선배님이시면서 9년이나 8년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정보기관에 있을 때한 거고요. 중앙정보부에서 법원으로 보낸 판결을 하는 그런 특수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가 공작을 해서 후배가 있는 데다가 넘겨주면 후배가 간첩을 최종적으로 맞다고 이제 도장을 찍어준 그런 사건이냐고 김어준 공장장이 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정말 이제 역설적이게도 뭐냐 하면 민주화의 수혜자가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과거 청산 없이 민주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법부 독재 정권에서 풀려났었잖아요. 그때 그 전에 독재 정권에 부역해서 출세하던 사람들이 사법부의 최고의 엘리트가 되고 승승장구해서 대법원장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보면은 그러니까 마치 김어준 공장장의 말에 의하면 해방 이후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미 군정에서 그대로 경찰 고위 간부로 썼던 것처럼 독재 시절에 부역했던 판사들을 처벌하지 않으니까 고스란히 이제 승진한 거죠. 그때 헌법을 파괴했던 사람들을 그냥 고스란히 그 자리에 놓으니까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장까지 되신 거죠. 양승태 그분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다시 또이 정치 안에 들어왔을 때, 정치판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그러니까 그 정치 안에 들어왔을 때, 같이 또 그렇게 하신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이 아니고요. 여럿이 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들의 수장이었고요.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사법 엘리트 중에 화신이라고 불리고 있대요. 그런 역사가 있대요. 그래서 과거 청산 없이 민주화를 하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민주화의 덕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관료들한테 이런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독재 정권에 협력했던 언론들
그리고 독재 정권에 협력했던 재벌들 이런 쪽이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들이 더 민주화의 수혜를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역사학자들이 이번에 모아봤더니 어쨌든 일반인들은 알 리가 없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제일 밝은 편이래요, 한홍구 교수님은. 근데 이 사건은 이제 한두 건 유명한 사건은 알았지만 이걸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기록 보유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난 역사에서 이 사람은 실수를 했거나 그게 아니고 헌법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유린하는데 기여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명단을 만들어서 이제 책으로 편찬하는 거고요. 한홍구 교수님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말고도 예컨대 이승만 시절에 이제 최고로 국정농단을 하고 인의 장막을 쳤던 박찬일 같은 사람은 이제 사실 저희한테 안 알려줬고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발굴해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학자들과 이제 그 반헌법 열전 이거를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으신 것 같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신문에 난 기사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승태 1948년 1월 26일 출생이고요. 양승태는 제15대 대법원장 출신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받는 인물이다.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사가 된 이래 엘리트 코스를 밟아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지냈으나 법원의 이익과 대법원장의 권력을 위해 정치권과의 거래를 시도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다. 서울지법 판사 시절 12건의 긴급조치 판결과 4건의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 배석 판사로 참여하였고 제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2건의 간첩조작 사건에 재판장으로 참여하여 반헌법 행위자 중 집중 검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예, 이 얘기가 반헌법 열전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이 반헌법 열전을 편찬하는데 이제 모였던 분들은 2015년 10월 시민사회 지식인 100여 명이 모여서 결성됐고요. 앞서 2017년 2월에 그 405명의 반헌법행위 집중 검토 대상자를 먼저 발표했고, 그 중에 이제 115명에 대한 1차 조사 이제 결과를 공개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 열전 편찬위원회 1차 발표 115명 중에 9명을 선출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민간인 학살에서 악명을 펼친 경기도 경 국장 한경록, 그리고 이승만 정부 국정농단의 주역 경무대 비서 박찬일, 김대중 납치 사건의 실행 책임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의 윤진원, 그리고 동아일보 광고 탄압과 코리아 게이트의 주역 중앙정보부 차장보 양두원, 그리고 오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수사 책임자 안기부 차장 이학봉, 언론 탄압의 선봉에선 오공의 괴빌스 허문도,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그리고 불임 사건 담당 검사이자 빨갱이 낙인의 전문 공안검사 고영주, 간첩 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한 현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등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람들 9명입니다. 이 사람들 명시했고요. 양승태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1986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강회철 간첩조작 사건, 1986년 12월 4일 제주지법 1심 판결과 오재선 간첩조작 사건, 1986년 12월 4일 제주지법 1심 판결의 재판장으로 관여하였고요. 김희철 사건의 경우 재판 당시 양승태 판사는 피고인에게 고문이 없었는지 물었으나 결국 무기형을 선고했고요. 피해자인 강희철 씨는 양승태 부장판사가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그 판사의 이름 안 잊어버렸다. 양승태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양승태 사건 관련해서, 양승태 사건이죠. 양승태 대법원장,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정부가, 좋은 정부가 들어와서, 좋은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반헌법 열전 이거 진행하고 있는데 후원금이 많이 안 들어온대요. 그 옛날보다. 그래서 후원이 많이 줄었으니까 반헌법 열전이라고 인터넷 창에 치시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꼭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 밝고 밝은 사회,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으로의 시민으로 사는 1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행복합니다. 네. 네.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